자, 대망의 2021학년도 평가 9월 기출 오답률 탑10입니다. 이 노래 아니었네? 몰라? 너 좋지 않니? 좋지? 어. 다음 시간에 내가 좀 더 길게 틀어줄게. 근데 이거 음악 틀고 인강 올리잖아? 저작권 침해라고 올라온다. 그래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그렇게 떠. 그래서 답을, 그래서 답글 썼어, 내가. 어, 수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자, 보세요. 자, 어, 처음에 얘기했어. 이 영상 1등급 아니면 보지 마. 도움 안 된다. 그지? 원장님, 3, 4등급도 열심히 보면 도움 돼야 안 돼요? 된다고 해주게. 대망의 40번 문제입니다. 자, 12, 58%. 그리고 우리 이번에 모평에서, 9월 모평에서 좀 특이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1등급을, 1, 2등급을 가리기 위해서 오답률이 50% 넘어가거나, 그런 문제가, 다섯 문제 정도. 많으면 7개. 그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포진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이번 9월은 무려 13문제야. 14문제 가까이 돼.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로 해봅시다, 그죠? 아, 보시면, 요거였었어. 이게 뭐죠? 화재, 통념, 의견, 근거, 정리. 그죠? 요 다섯 가지가 지금, 그지? 우리 서양 사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압축시키면, 압축시켜보면, 지금 현재, 한 5년 정도, 수능 기출문제든 6월하고 9월 모평을 통틀어서 90%가 이거, 이 문,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뭐냐면, 이걸 이제 압축시킨 거야. 이 단계. 아까 설명한 거랑 다 똑같은 거야, 그죠? 어? 메인 헤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 10%가 뭐였냐? 이게, 지금 우리 40, 힘들어서 요거 한 문제만 풀 건데, 요 다음 문제 있죠? 9위. 걔가 이 구조를 갖고 있어. 어떤 구조? 논증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어. 의견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생각과 달리 배치되는 생각들을 이러이러한데 하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그래요, 의견이. 다음 우리 9위 차지한 게 요 구조였었어. 얘도 물론 두 개 쪼갤 수 있어요. 약간 한 60%가 의견 논증이고, 한 30%가, 요게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현상? 또는 뭐, 화재? 이런 것들. 요렇게 살짝 나오는 게 30%.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같은 거거든. 다 90% 들어가서 의견이나 논증 단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문장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거 틀렸니, 맞았니? 맞았어? 오씨, 그지? 대단한데? 근데 사실은 내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와, 그지? 내용은 뻐근합니다. 아주 뻐근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읽고 지문을 들어가래. 그죠? 이제 뭐라고 그랬지? 여기부터 본다고 그랬어. 그죠? 그지? 두 개 묶었어. 두 개 묶었어. 탈락. 언니, 저거 3번 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물론, 그, 보다 보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3번을 의심해 보면 되는 거이지. 그지? 근데 사실은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어. 믿어도 괜찮아. 근데 얘는 더 쉬웠어. 그러면
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길 쳐다보세요. necessary, 불필요한, common, 뭐지? 그치, 일반적인, 흔한, 보통의, 또는 이런 뜻도 있어. 보통이라는 얘기 뭐죠? 뭐 곱빼기 반대말이냐? 이 자식들 보통이 아니야. 곱빼기야. 공통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흔한 거는 공통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치? 자, 얘는 답이 안 되니까 잠깐 탈락. ethical 단어 알죠? 윤리적인. 얘 뭡니까? primary 주로. 그치? 뭐 주요한 이런 정도겠지? 지금 잘 보세요. 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얘를 쳐다보는 거야. 요약문 안 봅니다. 알죠? 요약문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 그죠? 요약문 당연히 뭐 하는 거지, 이거는? 만약에 어떤 거 해서 넣어가지고 검산하는 데는 필요하다.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알잖아. 위에 글을 요약했다는 건, 거기서 또다시 두 단을 뚫었다라는 건, 윗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의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 단어라는 거잖아. 그 단어가 반드시 등장할 테고, 근데 어려워지면 당연히 그 단어를 동의어로, 다른 말로, 같은 뜻 다른 말로, 또는 같은 내용의 메인어들 얘기하는데, 살짝 뭐, 그지, 뭐, 환질출을 얘기할 수도 있고, 분명히 나오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불필요한, 공통의, 윤리적인, 주로, 주요한, 들어갑니다. 이거였던가? 그렇지. 자, 보세요. 자, research from the Howard Institute. 어떤 기관인가 봐요. 중요하지 않겠죠? 다 기관이야. 그냥 뭐 사실 그냥 하나로 묶어야겠다. 그죠? 이거의 연구가, 아이씨, 또 있네. 그죠? 동사입니다. 연구가 보여줬대. 대. 뭐라는 거 라고 보여줬어? 대답에 명사 없어?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줬어. 잘 봐. 둘 중에 하나 잘 보세요. 리서치를 드렸다는 건 작가가 자기의 말에 힘을 실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거나 그런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이것도 생각하고 가야 돼, 그죠? 보여줬어. 뭐라는 걸 알고 보여줬냐면 사람들이 느낀다는 걸 보여줬어. 또! 됐나 왔으니까 뭐라는 것을 느낀다고요? 뭐라는 걸 아는 것을 느낀다고요? 그치, 물질주의가 다소 comes, 온다라고 느낀대요. 느낀다는 걸 보여줬대. 어디 사이에? 그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과, 그지? 만족 사이에, 그들 사회적인 욕구에. 자, 첫 번째 문제 읽었어. 답변 뭡니까? 밀주지, 좋아. 그리고, 또, 요거 하나로만은 귀결하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 물질주의가 다소 어떻게 온다고? 좋아. 물질주의가 탑픽이면.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 물질주의가 탑픽이라면 물질주의에 대해서 잠깐 뭘 얘기한 것 같아요? 단순화시켜야 돼. 그렇지. 잘 봐. 그들 사회의 어떤 욕구. 그지? 욕구에 사람과 만족감 사이에 낑겨 들어와 버려. 그죠? 물질주의가. 어려워. 이렇게 단순화했는데도 어려워. 아, 단순화했는데도 어려워. 괜찮지. 일단 괜찮아. 보세요. 자, report in titled 그러면 뭐뭐라는 제목이 된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이건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죠? 이런 제목. 그리고 얘는 지금 동사 아니에요. 뭐뭐로 근거한 전국적인 조사. 미국의 이걸 근거로 한, 그죠? 이거라는 제목을 가진 보고서가 결론지었어. 자, 일단 잠깐 집중해야 되겠죠. 왜냐면 연구, 리포트 이렇게 나왔어. 아직 몰라?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도 나온다? 동조 안 하고 그냥 이런 내용을 전달만 하기도 한다? 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리포트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느낌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았고 내용이 엄청 나네. 근데 우린 괜찮아요. 기다려. 결론지 어때? 뭐라는 거라고? 근데 좀 집중해봐야 돼. 그죠? 왜냐면 결론지었단 말이 나왔으니까. 그들이 were deeply ambivalent. 단어 있어요. 양면같이. 이런 젠장. 그들은 누구죠?
사랑과 만족감? 뭐 그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그죠? 매우 양면 가치적이래요. 무엇에 관해서? 부나 물질적인 이익에 관해서. 어머 미친당! 버립시다. 그지? 자, large majority of,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 majority of 우리 배웠었어요. 그죠? 법에서. 대다수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원해. 사회가 뭐 하길 원해? move away. 어떤 느낌? away니까 멀리 가는 느낌이야. 그죠? 그지? 그러니까 벗어나기를 원해. 그러니까 어디서 좀 나오길 원하나 봐. 어디서부터야? 탐욕, 욕심. 그리고 excess는 과도하게 많은 거에서 과잉 정도. 이것에서 벗어나서 어느 쪽으로 향하길 바라는 거죠? 여기 거죠. 하나 향하길 바래. 그지? 느낌이야? 어느 쪽으로? 삶의 방식. 더 뭐로 중심된 삶의 방식?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가치. 그리고 공동체. 가족. 요런 게 중심인. 그러니까 욕심, 그리드나 액세스가 아니라 사람들은 사회가 조금 가치라든가 공동체, 가족이었으면 좋겠대. 자, 요건 괜찮지. 요건 괜찮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한다고? 사회, 공동체, 가족의 중심이었으면 좋겠대. 하지만 잠시만 잘 보세요.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 그들은 또한 잘 봐. 조심해야 되는 게 원장님이 버시나 하이버는 큰 흐름이 있고 작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 큰 흐름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고 반박해서 새로운 자신의 견해를 뱉는 게 큰 흐름이고 작은 흐름은 그지? 이런 경우 있어. 원장님은 성격이 아주 좋으시다. 하지만 몸매는 더더욱 끝내주신다. 쓸 수 있어. 그지?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큰 흐름인지 작은 흐름인지 봐야 돼. 하지만 그들은 자 대명사가 왜 쓰였니?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은 거잖아. 그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다시 뭐라고? 느낀다고. 뭐라는 거라고? 이러한 프라이어리티즈가 이러한 우선상황이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뭐에 의해서? 그들 동료에 의해서. 미국인들 동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잘 봐. 잘 집중해야 돼. 여기 지금 중요한 것 같아. 왜 중요하냐면 찾았어 안 찾았어 우서가? 항상 너한테 물어보잖아. 보여? 디즈. 이 우선 상황이 뭐였었죠? 사람들 대부분 뭘 원한다고? 가치에 좀 더 중심이 뒀으면 좋겠어. 삶이. 가족. 공동체. 근데 얘네들이 이러한 이거 누구랑 같은 단어? 같은 단어. 동일하면 뭐 극도로 꺼려야죠. 그지? 이러한 가치, 공동체, 이런 가족이 뭐라고 느낀다고요? 가끔은? 공유되지 않는다고 느낀대. 뭐에 의해서? 동료에 의해서. 자, 컷 맞추고 후입니다. 자, 이거 삽입절인 거 아시지? 주어가 동사 하기에 얘 삽입절이야. 얘는 빼고 뭐뭐뭐 그런데 앞단어 해도 되고요. 그죠? 뭐뭐뭐 하는 미국인은 해도 돼. 우리가 읽기 할 때는 얘가 개수조법인지 무슨 조법인지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 앞단어 할게. 그런데 그 미국 동료들이요. 되었어. 뭐가 되었어? 점점 더 몰라 다뤄. 그지? 이기적이 되었어. 그리고 irresponsible. 무책임하게 되었어. 그죠? 자, 다시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에 좀 더 중심을 뒀으면 좋겠대. 가족이나. 근데 이게 공유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 그 반대말로 하면 환지춘으로 얘기하면 공유 됐으면 좋겠잖아. 그지? 공유가 안 돼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 그죠? 실망해. 그런데 그런 애들이 점점 뭐라고? 뭐 되어가고 있다고? 뭐 되었다고? 그렇지. 점점 모르니까 버리시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된 것 같대. 그 결과 그들은 종종 느껴 뭐로? 그렇지. 분리된 것처럼. 뭐 고립된 것처럼 또는 혼자 있는 것처럼. 괜찮아? 자 그럼 정리 잠깐 해보세요.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치나 공동체에 뭔가 거기에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같이 중요한 우선사항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선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디즈를 썼으니까 강조잖아. 이 우선사항들이 되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내 동료 미국인 동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같이 공유가 안 돼. 거기까지야 일단. 보세요. 하에버. 어떤 역할인지를 잠깐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위에 거를 들어 엎었으면 그러나 외로울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겠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나가 가능성이 있어? 볼까요? 하지만 또 나왔어 이놈 새끼. 집중해야 되지. 리포터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리포터 어디 냐면 리서치 리포터 나왔어.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 그치? 근데 다시는 등장했어. 하지만 외롭다고 느끼거나 고립된 것처럼 느꼈어. 근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보고서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는 또 뭐 있었지? 가족이나 가치나 공동체에 좀 더 중심이 되고 싶은데, 다른 미국 동료들이 그게 서로 공유가 안 돼.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우선상을 생각했는데, 하에버 나왔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 개념 넘어가지. 공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읽으면 좀 편해지거든. 읽어봅시다. 말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부사적 낑기 돌았어. Brought together 함께 가져와졌을 때가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포커스 그룹은 뭐냐면 안 잡힙니다. 그지? 당연히 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냥 이렇게 끝. 뭐 하기 위해서 왜 모였어? 왜 모였어? 당연히 그죠? 위하여 정도 그죠? 감각적으로 토론학에서 이러한 이슈들을 자, 또 뒤집었어 우서가 그지? 이런 우선 뭐였었어? 가족, 공동체, 그지? 가치에 좀 더 중심을 두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데 자, 다시 한번 대신이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서 얘가 거시나라고 붙여야 됩니다 여기 읽어서 그지? 왠이 낑겨 들어온 겁니다 부사절로 다시 한번 하지만 그 리포터는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were surprised,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배웠어. 동사지만 감정동사에서 만든 거죠. 어쨌든 감정동사 필요 없어. 우리말에 형용사 등 동사도 나오면 우리말에 해석 붙인다고 그랬어. 뭐에서? 알게 돼서. 뭐라는 걸 아는 것을 알게 돼서? 다른 사람들 이 새끼 누구야? 미국 그 동료 새끼들이잖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들의 견해를 그들의 견해가 뭐였어서 다시 같은 말 그지 그러면 오히려 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갔어 자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돼 가치에 좀 중심 가족이나 공동체에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돼서 좀 쓸쓸하거나 외로워 고립된 것처럼 느꼈지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버 하지만 리프트는 말합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 나서 얘기해서 여기 집중해야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 답으로 가세요. 갑니다. Unnecessary. Personal. 윤리적인. Ethical. 주요한. 주로. Primary. 공통의. 공유한단 말입니다. Come on.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 가치를 좀 더 가치를 두고 가족이나 공동체에다 가치 두고 싶지만 이 동료의 미국인 새끼들이 그렇지 않아 공유 안 해 나중에 알게 됐죠 보고서 뭐라고 사실은 서로 그거에 대해서 공유가 좀 되어 있대 그러면 얘네들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어떤 우리가 이상적인 그지 뭐 가치를 두거나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조금 공통으로 뭔가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었어, 이게. 그 답은, come on. 마무리 가볼게요. 보세요. 다 확인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다시 보면. 자, 다소 뭐보다는, uniting. 얘는 뭘, 묶다 연결하다. 우리를 뭐로?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인 대의, 대의란 뜻이 있어. 모르면 그냥 공통적인 걸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 이미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이런 걸로 묶는 것 대신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 레러가 어떤 역할인지. 그냥 번역하면 안 된다니까? 작가는, 좀 흔한 공통이었던 대의, 다른 사람에게 묶는 것 대신에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한대. 그럼 작가는, 이렇게 묶는 것 대신이 아니라, 묶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그게 레더의 메커니즘이야. 어찌 보면 환질 추론이라고 얘기해도 돼. 그죠?
한지춘호가 얘기해도 돼. 오히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공통이었던 대의가 함께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안 잡고 안 잡혔으면 여기 뒤에 내용은 전혀 안 잡힙니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잡히고 답의 단서 전혀 안 나옵니다. 여기는 밑에는. 읽어보세요. 갑니다. 자 불편함.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에 관해서? 상실. 사회적인 가치의 상실에 대해서 그런 불편함이. 그리고 방식. 계속 나와서 명명이가 대세가 돼서 우리가 이끌렸던 그런 추구하는 거, 뭐 물질적인 이유, 당연히 여기 머티리얼리즘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를 이끌렸던 그런 방식이 이다. 종종 경험되어진다. 마치 뭐뭐처럼 이루어져 주로 순수한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양면 가치인 것처럼 WH 관계사입니다. 뭐뭐의 양면 가치 우리를 잘라내 뭐로부터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차단하는 그런 양면 가치 도움 안 됩니다. 만약에 글이 여기서 완전히 잘 잡힌 아이는 이해됩니다. 그렇지. 근데 반대말 안 해도 답이 들어있죠, 사실은요. 근데 그거가 되려면 여기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가 파악이 되면 여기가 이해되는지, 근데 그냥 해석해서는 여기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서로 공통의 어떤 대의를 함께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고 작가는 묶게 된다는 얘기야, 공통의 어떤 것들이. 불편함, 우리가 사회적 가치, 얘는 사회적 가치가 중요했잖아. 그걸로 좀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가 상실됐어. 방식, 우리가 물질 이익에도 추구하는 거에 대한 방식 추구하는 거 있어. 근데 약간 얘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서 그걸 뭐로 얘기한 겁니까? 사회적 가치도 있고 물질적인 어떤 이익도 있으니까 이걸 양면 가치라고 얘기한 거야. 더럽게 어려운 말로. 탄내가 나. 야 누가 쓰레기 태우냐? 빨리 신고해, 면상수에. 저 태우면 안 돼. 야, 이거 지금 냄새 지금 이거 독극물이야, 이거. 이 냄새. 이건 지금 뭐 비닐 내지는, 그지?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인데, 이거. 닫아버려. 아니, 여기 맡으면 안 돼. 그지? 건강이 되게 안 좋은 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몰랐는데, 그지? 옛날엔 그냥 그렇게 태우면 그냥, 아우, 뭐 태운다고 했는데 지금은 되게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보시면, 아, 내가 지금 이 PPT를 칠판으로 보다니까, 원장님도 이제 종이로 이렇게 한 면을 보다가 나눠서 보다 보니까, 원장님도 많이 저기, 조금, 뭐, 정신이 없어, 조금. 보시면, 쳐보세요. 다시 한 번. 자, 보세요. 이런 어떤 기관, 미국의 기관에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뭐라고? 물질주의가 낑겨 들어온다고요. 사람들과 만족, 그들의 사회적인 필요에 만족해서 낑겨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인 이런 욕구를 아까 얘기했어, 그거를. 그걸 중심으로 두고 싶었어. 그렇지. 근데 이놈 새끼, 우리들과의 만족, 그지? 그 사이에 요 새끼도 낑겨 들어와. 그걸 양면 가치라고 얘기한 거야. 그지? 근데 알고 봤더니 다시 물질주의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 미국 동료 새끼들. 방송국 놈들, 특히. 물질 만능주의 아니야. 그지? 자본주의 폐해.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보고서가 얘기해 주기를 걔네들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야. 공유되고 있었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많은 미국인들. 그냥 아예 그냥 때리면 돼. 하는 데는 믿는. 뭐라는 거라고? 밀주지가. 자, 우리 유명 표현이죠. X from ing 또는 명사 나와도 되고, 그죠? 그냥 읽으시면 되고, 외울 필요 없어, 그죠? 물질주의가 막다, 차단한다, 잡다, 유지한다. 사람들을 뭐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물질주의가 뭐 하는 거야? 낑겨 들어오잖아.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뭐 하고 싶었어? 추구하고 싶었어, 그지? 그걸 원했었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근데 미국 동료들은 그지 원하지 않은 줄 알고 실망해서 고립된 것처럼 느끼고 외로움도 느꼈지만 아니었거든, 그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 느꼈어. 디테아치드 우리 알지? 우리 떼찌 어디 했잖아. 떼찌 가서 붙이고 오라고. 다시 근데 너무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너무 갖다 많이 붙이면 더 붙이면 중간에 막 떨어져야 돼. 그래서 얘는 떨어지다 했지. 그래서 아이솔레이트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야. 뭐처럼 느끼냐면 고립된 것처럼 느껴. 분리된 것처럼 느껴. 대부분의 이 새끼들 뭐야? 동료 미국인들이었잖아. 그지? 근데
하지만 실제 꽤 어머 같은 가치를 공통으로 공용으로 그죠? 공동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고서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놀라고 흥분했잖아. Excited. 당연히 pursuing common.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도출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얘기해서 처음에 먼저야. 달러 딱 잡으세요. 잡고 이 글에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쫄지 마. 어려워? 버려. 괜찮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끊어내야 돼. 자꾸. 아, 이 새끼 무슨 얘기하는 건가? 얘 의도가 뭔가? 얘가 지금 생각하는 견해가 뭔가? 이 글에서 그거 하나만 끌어내면 여기서 이것만 딱 보고 딱 가고 검산하고 하면 돼. 근데 이거는 이제 빨리 해야지, 빨리. 우리. 그래서 우리가 시간 배분도 잘 해야 돼, 배분을. 빨리 할 거 좀 빨리 하고 특히나 우리가 많이 시간 확보하려 해야 돼. 당연히 뭐 항상 다 뭐 다들 아는 거지만 빈칸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놔야 돼, 조금.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것도 진짜 한 번에 안 되거든. 진짜 이런 건 한 두 번, 세 번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남들 틀릴 때 나는 맞출 수 있다. 나는 맞출 수 있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쫄지 마. 재밌어. 아, 여러분들 봐.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골라낼 거야. 거기에 숨은 의도, 생각을 난 잡아낼 수 있어. 자신있게 생각하세요, 자신있게. 항상 다 어려워. 다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야. 끝까지 잘 달리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지금 강의를 원장님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그런 지금 생각을 너희다고 자꾸 눈높이를 맞추면서 생각 설명을 정도 하는데 근데 자꾸 나도 설명을 많이 할수록 EBS화 되어가 그러면 안 돼. 그지? 안 되거든. 너희도 눈높이에서 봐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EBS화 되면 이거 쭉 읽어보세요. 알다시피 쭉 읽어보면 내가 알기로는 뭐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고등학생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지?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이거를 쉽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있어 보이는 말들로 많이 포장해서 전달했잖아. 근데 그런 걸 읽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이해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은 거야. 맞지? 진우도 할 수 있어, 그지? 오히려 진우야, 너 같은 케이스가 더 잘 맞출 수 있어. 어찌 보면. 왜냐면 다른 거에 현혹되지 않거든. 영어를 좀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내가 잘 읽어야겠다, 해석을 잘하겠다는 부담감이 있어. 읽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처리해버리는 순간, 그 유튜브에서, 그죠? 그 타일러, 알지? 타일러라든가 미국인들도 그 영어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그분들도 틀리는 걸 목격하듯이 틀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결국 이들도